힘들 때는 힘든 말도 좀 싫어하고 맞아 힘든 말 싫어해. 모든 말을 싫어했어. 그랬었는데 어 그 좋다 오빠 너무 잘 되니까. 아 잘 되겠지. 태아가 나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데 나는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. 태아가 자기는 앞으로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다 음식이 하더라고. 이거 볶음밥 맛있더라. 나이프 아 동이야 고맙다. 요새 아프니까 부쩍 오마. 여기 뭐 튀었거든? 좀 닦아줄래? 오케이 됐어? 어 오케이. 뭐야 손가락 아프잖아 젓가락인데. 더야 술 마실 때 귀찮잖아. 닌 거 꼽아줄까? 맘 놓고 취해 언니 차 들고 왔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, 난 술 안 마시니까 집까지 모실게. 니 한 잔도 안 먹나? 못 먹어. 못 먹지 못 먹지. 지금 호르몬 치료하고 있잖아. 소환 술 못 먹이긴 내가 소아랑 딱 한 달을 술을 맨날 마셨거든. 어.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몸이 마태기가 있는 거야. 아 진짜로?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야. 그래서 내가 얘는 술을 못 먹이겠어. 아플까 봐. 근데 약간 오빠가 되게 좀 죄책감이 있나 봐. 계속 우리한테 야 먹으라 빼는 사람 뒤진다 이러면서 막 먹이니까 미안나 봐. 어, 언니 그 얘기를 계속 나한테. 얘가 제일 많이 하는 그거잖아. 짠 다 따라줘. 야 나 짠 있나? 느끼 마시면 한 잔 나. 그러면 아무도 못 빼. 아무도. 저는 술을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얘가 주량이 세 잔이라도 나랑 똑같이 먹어야 돼. 난 맞아, 싫어하는데 놀려고 억지로 먹는 거니까. 근데 더 하는 술 마실 때 늦게 마시면 한 잔 더 하면은 그냥은 안 마셔. 알지? 아까 가린이 언니랑 가을이 방송한 거 봤거든. 어 어땠어? 와 근데 오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공감대 느껴지게 얘기하는 거. 오빠가 방송이 잘 안 되고 힘들 때는 사람이 좀 유하지가 않아. 맞아 맞아.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너무 유해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. 누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잖아. 그래도 아 괜찮아요. 그런가? 마사지 고마워요. 힘들 때는 힘드는 말도 좀 싫어하고. 맞아 힘드는 말 싫어해. 모든 말을 싫어했어. 그랬었는데 어 그 좋다 오빠 너무 잘 되니까. 아 잘 되겠지. 태아가 나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데 나는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. 태아가 자기는 앞으로 시청자는 포기하고 그냥 돈만 많이 벌 거다 라고 하는데 어, 그게 맞지. 왜냐면 나는 예전부터 주변 BJ들한테 얘기하는 게 남는 건 돈밖에 없다 그랬거든. 맞아 돈 남는 건 돈밖에 없는 것 같아.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막 자극적인 시청자 찍고 뭐 그날에 만 명, 2만 명 찍잖아. 다음날 되면은 그대로야 시청자. 맞아. 똥따. 풍을 또 풍대로 아예 못 받고. 그러면 그렇게 풍을 받는 비결은 뭐야? 좀 알려줘. 아 근데 언니 방송 오래 봐봐. 오래 봐도 재밌어. 세아는 오래 봐도 재밌고. 일단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유도를 해도 밉상을 하는 애들이 있고 재밌게 유쾌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. 세아가 유쾌하고 재밌게 잘하지. 근데 큰 손들이 싹 다 그 말해. 유도가 안 얄밉대. 유도가 아니라 그냥 네 캐릭터 것 같다. 그런가?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시청자였다면 나도 오빠 방송 썼을 거야. 아 진짜로? 어, 그건 되게 좋은 칭찬 아니야? 맞아 맞아. 되게 야비하고 그런 게 맞다 맞지. 소고기 구워달래. 어 소고기 세팅하고 있다 지금. 와 잘 구웠지? 미쳤다 장난 아니야. 올 색깔 진짜 좋아. 오, 와. 냄새도 장난 빛깔 미쳤어. 누나가 좀 맛있게 잘라줄 수 있어? 어머 야 진짜 신기해. 만두야 고기 먹고 싶어? 만두야 어, 만두 여기서 계속 기다려 밑에서. 어머 너무 귀엽죠? 만두 먹고 싶어?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주면 안 돼. 그러네 어. 배가 빵빵하네. 어 빵빵해. 어. 아, 원래 그래? 아, 네 돈줄? 어? 네 돈줄? 어떤 돈줄? 이거 이거 그렇지. 모셔야지 모셔야지. 이거, 이걸로 제가 이 하루로 하루에 30만 개 받은 적도 있어. 그렇지 그렇지 모셔야지. 먹방으로 어, 먹방으로. 언니 편이 있는데 언니 얼음땡 이런 게 있어. 그 금액을 주면 갑자기 이렇게 먹다가 여기 정지해야 돼. 오. 근데 애들 이래 이제는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형 하루 이쁜데 하루 보여주면 안 돼요. 들어서 보여줘. 그러면 얼음 걸림이 가만히 있어야 돼. 이 무거운 거 들고. 저번에 20분째 이렇게 했었어. 20분째. 근데 썰만 나게 하네. 썰만 나게 하네.